궁금해봤습니다. S라인, 명품 각선미, 러블리한 눈웃음, 그리고 귀여운 보조개까지 모든 걸 다 갖춘 분이죠. 누구 네.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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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려우시겠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보조개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웃거나 이렇게 네. 보조개가 보이면 전 줄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보조개를 뽑아주시는데 네. 이 보조개가 인디언 보조개라고 해요. 여기는 네. 그냥 보조개고 여기에 들어간 게 인디언 같다고. 저도 음악 들어가요. 저도 음악 들어가요.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요즘 이하늬 씨는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에서 여주인공 사라 역으로 출연하며 최고의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번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뮤지컬 배우 이하늬 씨가 생각하는 뮤지컬 배우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힘들면서도 재밌는 장르인 네. 것 같아요. 매번 무대 오를 때마다 관객을 만난다는 네. 게 너무나 큰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상대 역 김다현 씨, 문수영 씨, 그리고 송원근 씨인데 가장 설레이는 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설레이는 거는 다 설레어요. 아. 그 설레임이 없으면 멜로를 할 수가 네. 없거든요. 그리고 키스신도 많고 그래서 세 분 다 이렇게 어찌나 오물쭈물 하시는지 좋겠어. 전반장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뮤지컬에 도전하시는데 뮤지컬 넘버 한 소절만 너무나 듣고 싶어요. 제가 안 하면 민망하시겠죠? 네, 엄청 민망할 것 같아요. 저 하고 바로 시킬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은 한순간 내게 운명처럼 내게 다가올 거라고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저 어디 준비되셨어요? 저요? 어떻게 갈까요? 지금 이 순간 그만해 여러분 죄송해요. 뮤지컬을 아가씨와 건달을 포함해서 몇 작품을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하고 싶은 같이 공연하고 싶은 상대 배우 누가 있을까요? 뮤지컬은 조승우 선배님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성화 오빠도 정성화 선배님 또 송강호 선배님이랑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주 진하고 너무 슬픈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 살 한 살 들면서 이 음의 기운이나 슬픔의 네. 정서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똥 굴러가면 까르르 웃었는데 이제 똥 굴러가면 이렇게 눈 똥일까 막 이러면서 우는 약간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